Don't be afraid of the dark. Be careful with stars. Not every light is gonna guide you. LA를 떠나기 전에 풍경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그라비타운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라비타운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지 않대요. 그래서 최소 8명 이상 모여야 되고 1인당 150바트인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처음에 600바트를 불렀었어요. 그 다음에 500바트, 그 다음에 400바트, 그 다음에 이제 300바트까지 그렇게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요. 배 타고 한 방에 가는데 150바트면은 게다가 지금 아무도 없고 전세 보트인데 자 떠납니다. 잘 있거라 라일레이. 숙소를 검색해보니까 다 게스트하우스고 여기 다 호스텔하고 게스트하우스밖에 없어요. 쫙 보면은 외국 애들 이제 모여갖고 도란도란 떠들고 있고. 자 일단 오늘은 피곤해서 숙소에서 푹 쉬었고 저녁거리를 좀 사보겠습니다. 그라비타운은 정말 조용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배낭여행객들 친구들이 다수 보입니다. 길거리에.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 정말 많고요. 이 타올라이 니 커송카 감탄해. 동네 분위기는 완전 시골인데 생각보다 배낭여행객들이 많이 보이네요. 카레밥에 치킨, 그 다음에 치킨꼬치, 그 다음에 소세지빵. 내가 이거 왜 샀지? 여기는 물가는 확실히 저렴하네요. 뭐. 오늘은 한국에서 형 써도 돼요? 나서는 났으면 돈 떨어질 것 같은데. 같이 올해 그 밴드 했던 형님 오셔갖고 같이 동행해서 피피섬을 가려고 합니다. 배값은 450바트. 한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. Where I come from? France. France. How long? PP섬에 도착했는데 아 어저께 호텔을 알아볼 때까지만 해도 널널했었거든요. 오 하루 새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. 그래갖고 지금 호텔이 거의 없는 상태고 가격도 확 올라갔어요. 수영하려고 바다 찾아가고 있습니다. 여기 아래쪽에 뭐 러브 비치, 롱 비치, 바이킹 비치가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피피섬에 도착했습니다. 피피섬 도착해서
그 항구 반대쪽에 해변가고요. 되게 넓어요. 크크. 거리도 좀 있고 폭도 좀 괜찮고. 여기는 길거리들이 되게 좁아요. 근데 이렇게 골목골목 그 탐험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피피섬의 전 문화라고 해야 되나? 술바가지. 한국말로 하면 술바가지 정도 되려나? 바가지? 술바가지. 술독. 술독? 피피섬의 명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조그만 버킷에다가, 이거 태국 전통 홍통이고, 이거는 보드카고, 이거는 바카디. 음료랑, 그 다음에, 핫식스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팔아요. 썸머의 핫식스. 가격도 달라요. 250, 440, 비싼 술. 조니 워커. 많이 생소물어. 아, 무슨 뜻일까요? 뭐 저기 취해서 막 술을 스매싱 술을 갖다가 막 섞었나? 술을. 근데 버거잖아요. 아, 이쯤 되니까 저쪽 해변도 궁금하긴 하다. 이제 불 다 켜졌을 거 아니에요, 저쪽. 저는 지금 피피섬 그 바 해변에 왔는데 유명한 바가 세 개가 있대요. 근데 보니까 그 유명한 세 개의 바 각각 불쇼를 진행하고 있네요. 지금 여기 생솜하고 콜라하고 태국에서 파는 레드불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섞은 건데 이 바에서 사 먹는 것도 있는데 그냥 길거리나 슈퍼에서 이런 거 사갖고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새로 1시 반 좀 넘어가는데요. 역시 이제 그 외국 배낭객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이 파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. PP가 이런 곳이네요.